흥하라인이 최근 울산항과 중국 닝보항을 잇는 전기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했습니다. 704TEU급 패시픽 부산호를 투입해 주일에 울산항에 기항하며 기항지는 부산, 울산, 광양, 닝보, 부산순입니다. 울산항만 공사는 이번 신규 항로 유치로 연간 6,000TEU의 물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항만 공사 정순효 운영부사장은 코로나 이후 컨테이너 선복량 공급 증가에 따라 울산 지역 화주와 물류기업들이 울산항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선사 마케팅 및 포트세일즈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해운조합은 선주 배상책임 공제 계약 갱신율이 100%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16일자로 마무리된 계약 갱신 결과 지난해 가입했던 1200여 척의 선박이 모두 해운조합과 재계약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5월 15일까지 1년입니다. 해운조합은 대형사고, 클레임 악화, 재보험 시장 경색 지속 등으로 선주 배상 책임 공제 국제 카르텔율이 평균 10% 인상됐지만 조합원사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자 유율 인상폭을 최소화해 올해 계약 갱신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운조합의 선주 배상 책임 공제는 올해 25주년을 맞았습니다. 펜스타그룹의 684톤급 고속여객선 스시마링크호가 6월 1일부터 부산과 대마도를 매일 운항합니다. 펜스타라인닷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1회 왕복 운항하고 주말엔 운항 횟수가 더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토요일에는 부산 출발편이 2회, 대마도 출발편은 1회 운항합니다. 일요일에는 반대로 대마도 출발편이 2회, 부산 출발편은 1회 서비스됩니다. 6월부터 주중, 주말 구분 없이 매일 오전 8시 40분 부산항 국제역 액터미널에서 대마도로 떠나는데 토요일에는 낮 12시 40분에 한 차례 더 출발합니다. 귀국편은 매일 오후 4시 30분 대마도 히타카츠항에서 출발하며 일요일에는 낮 12시 50분 한 차례 더 운항합니다. 에어프레미아가 최근 인천과 뉴욕을 오가는 전기 노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5월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역 액터미널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첫 비행을 앞두고 신규 취항을 기념하는 취항식을 열었습니다. 신규 노선의 출국편은 월, 수, 금, 일요일, 주 4회이며 귀국편은 월, 화, 목, 토요일입니다. 에어프레미아는 기존의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하고 있는 JFK 국제공항이 아닌 뉴워크 리버티 공항에 취항하며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이 항공사 측은 지난해 말 LA에 이어 뉴욕에 신규 진출하는 등 중장거리 노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